자, 아무래도 이제 설렘, 또 뿌듯함, 긴장감을 가지고 컴백 앨범을 발표를 하셨는데 얼마 만에 컴백이신 거죠? 저 8개월 만에 컴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네. 주인공. 네,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론 이제 앨범 준비하느라도 바쁘셨겠지만 개인적인 일상도 그렇고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사실 되게 감사하게도 주인공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활동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광고 촬영도 많았고 화보 촬영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이 계속 네, 들어와서 사실 공백기 없이 이 앨범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죠. 물론 몸은 힘드셨겠지만 공백기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몸은 좀 연약해 보여도 약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스타일이어서. 실은 제가 오늘 선미 씨 쇼케이스 보러 간다고 그랬더니 선미 씨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쁘고 진짜 말랐다는데 아내분께서 아니요 제 아내는 미국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정말요? 죄송해요. 예. 아니 제 개인적인 얘기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여름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예, 이 폭염 속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 폭염 속에서 이번 워닝 미니 앨범을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시간이. 여름 뜨거운 걸 했어요. 느끼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뜨거운 건 알았는데 사실 이제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추웠죠. 에어컨 때문에. 아, 정말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셨군요. 네. 여름 내.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는 좀 느껴지고 네, 쌀쌀하죠. 있거든요. 어떻게 계절의 변화, 좀 계절을 탄다 이런 것도 좀 느끼세요? 계절을 타는 거, 계절을 타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계절을 탈 시간도 없었어요. 야, 진짜 정신없이 준비하셨구나. 네, 정말, 네. 어떤 계절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 봄, 가을이. 적당히 선선하고, 옷도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네. 맞아. 근데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죠. 네, 그쵸. 맞아요. 네. 정말. 또 이번 겨울은 되게 한파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번 여름은 또 엄청 폭염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번 컴백을 위해서 신경 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타이틀곡, 사이렌을 비롯해서 다섯 곡을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네, 사실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쨌든 대중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는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앨범의 뭔가 컨셉을 잡아야 이게 대중분께도 어필이 되고 또 저의 그런 정체성도 이렇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아니 실제로 이제 스팟 영상이라든지 디데이 포스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뮤직비디오도 보고 느꼈습니다만 약간 몽환적이다. 네. 예. 그런 느낌. 몽환적이었나요? 약간 좀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예. 전혀 그거는 염두 안 하셨다. 아,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뮤직비디오가 되게 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건 그래요. 옆에. 그쵸, 네. 네. 똑같이 있는데 옆에서 똑같이 또 안무를 또. 네. 주고. 그쵸. 주변 반응은 어때요? 팬분들이라든지. 아직 이게 공개가 안 돼서 팬분들의 반응은 잘 모르고요. 이제 네. 티저를 공개했는데 이제 티저 반응이 되게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분명히 이제 반응이. 네. 오늘부터 아마 폭발적으로 올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자. 가시나와 주인공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이렌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선 두 곡과의 다른 이 차별성, 매력은 뭘까요? 사이렌만의. 아무래도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저의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까 다섯 곡의 전부 작사, 작곡에 참여를. 네. 여섯 곡이네요. 여섯 사이렌까지 곡. 앞에서. 야, 타이틀곡까지.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옆에 이 앨범이잖아요. 그죠? 네. 앨범. 사실 이거는 예. 이제 판매용이 아니고. 네. 아,
아, 판매용은 다르게 생겼나요? 아, 판매용은 조금 더 커요. 아, 조금 더 크게? 네, 책처럼 예. 돼 있어가지고. 아, 그걸 써있네요. 비매라고. 아, 비매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앨범 자켓 사진을 보면서, 자, 타이틀 이제 워닝. 네. 이번 앨범이 가시나와 주인공을 잇는 3부작 프로젝트의 마무리라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중분들도, 그리고 또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시나도 조금 뭔가 남자에게 경고하는 왜 나를 두고 갔냐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이런 네. 뭔가 경고성의 곡이었고 또 주인공에서도 뭔가 되게 정말 치명적인 되게 매혹적인 남자를 사랑하지만 이 끝이 뭔가 보이기 때문에 너는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네. 이런 뭔가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 거니까 이런 뭔가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면 사이렌은 그 경고의 끝. 네, 경고 거의 끝판왕. 네. 경고의 네, 끝판왕. 끝판왕. 네. 그래서 이제 사이렌은 사실 제가 신화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 예. 네, 그 신화의 그 이너 사이렌 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이너 사이렌이 신화에서는 이제 뱃사공들, 선원들을 뭔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나 아니면 목소리로 그런 걸 이제 현혹하죠. 네, 그렇죠? 매혹해서 예. 뭔가 정말 유혹해서 뭔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뭔가 되게 무섭고 아름답지만 되게 무서운 존재? 네. 네, 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사이렌이라는 소재를 찾아보고 이제 또 캐리비안의 해적의 낯선 조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어가 사이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소재가 되게 특이하고 또 제가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왜 사이렌의 음악을 들어보면 왜 라랄라 아라라라 아라 뭐 이런 뭔가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뭔가 예. 멜로디와 목소리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사이렌이라는 뭔가 이게 되게 뭔가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왜 우리가 막 위험한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럼요. 이 사이렌의 어원이 그 이너 사이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이렌이라는 곡이 가지는 의미가 네, 중의적이어서 조금 더 네, 뭔가 욕심이 났던 야, 뭔가 경고도 합니다만은 또 뭔가 좀 알리기도 네. 하고 유혹하고 싶기도 네. 하고 다양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이렌. 네. 커피도 스타벅스 즐겨.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분이가 이제 사이렌은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자. 맞아요. 거기에 그 네. 로고.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이렌. 자, 어쨌든 정말 어쨌든 전곡에 다 작사 작곡에 참여할 정도로 그 열정, 혼이. 우리 선미 씨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앨범의 수록곡들을 그러면 한 곡씩 좀 들어보면서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해주세요. 네네네. 예. 자,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트. 볼륨 혹시? 네, 이 노래는 제어의 워닝 앨범의 인트로인 노래예요. 첫 번째 수록곡이에요. 네, 어딕트라는 곡인데요. 네. 어딕트, 중독자라는 중독 이런 의미예요. 딱 처음부터 뭔가 경고의 의미. 첫 곡부터가 중독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작사를 한 곡인데, 오. 네. 이게 내용이, 나에게 매료될 것이다 라는 걸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가사를 썼어요. 아, 은유적으로 표현? 네. 아니, 너무 직접적이면 또 도발적이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이면 예. 사실 되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너 나한테 매혹될 거야? 뭐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수록곡 어딕트였고요. 두 번째 수록곡이 이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사이렌입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사이렌에 대한 소개를 미리 해버린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도 들어봤으니까 이 곡이 원래는 원더걸스 앨범에 실릴 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게 2, 3년 전에
저희가 밴드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이제 타이틀곡을 계속 써왔는데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JYP ANR에서 이제 타이틀곡 후보로 이제 와이순올리와 사이렌 이 곡도 이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 편곡이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곡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아, 어디에선 한번 할 수 있겠지라고 아껴두고 아껴뒀던 곡이 네, 드디어 아껴두고 아껴뒀던 곡이에요. 예, 야,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자, 아까 뭐 첫 무대로 만나보긴 했습니다만은 사이렌의 이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렌의 포인트요? 네, 안무도 좋고. 사이렌의 포인트, 네, 제가 후렴에서 Get Away Out of My Face라고 해요. 네. 조금 돌려서 말하면, 내 앞에서. 꺼져. 감사해요, 아, 대신 말해주셔서. 그런 말, 그런 분과 제 대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까지 또. 예. 네, 제가 이제 안무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대중분께서 저의 퍼포먼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특히 사이렌이라는 이너라는 예. 소재가 되게 또 특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조금 이게 더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안무들이 조금 되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예, 한번 보여주시죠, 뭐, 살짝. Get away out of my face 이 부분은 뭐 약간 너 나가춤이라고 너 나가춤 아 너 나가춤 야 예전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너 그래서, 나가 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약간 예를 들면 너 너 나가 그 다음에 예예 그날 슬퍼해도 나 울지 않아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왜 인어가 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죄송해요 너무 열정이 넘쳤나요?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해주세요 아 인어가 네. 슬플 때 안 온대요 오히려 슬플 때 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슬퍼해도 난 울지 않아 라는 가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캔디춤이라고 하고 싶은데 예 캔디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는 네, 캔디춤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막 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 약간 슬퍼 울지 아하 약간 이건 조금 귀염봄의 요소가 아, 눈물을 닦는 듯한 네. 네, 포즈로 네 그리고 또 약간 제가 또 이제 가사 중에 네 환상의 아름다운 나는 없어 라는 가사가 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신화의 사이렌도 그 인어도 정말 너무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그 선원들을 바닷속으로 끌고 갈 때 뭔가 표정이 확 변하잖아요. 아, 예. 정말 무섭게.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얼굴을 좀 일그러뜨리는 안무가 있어요. 아,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셨네요. 뭐, 예를 들면 막 내 환상에 아름다운 언어 없어 하고 Can't you see that boy? 가 나오는데 보이니? 아 좀 내가 지금 이러는 거 보이니? 자 이렇게 네 예. 포인트 안무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이너 춤이라고 죄송해요 너무 아니, 아니, 아니 포인트 안무를 여러 개를 두셨네요 아니 예. 아니 안무가 포인트가 조금 많아서요 네 아, 이너 춤이라고 이제 이너 춤 갑니다 네 이너를 조금 어떻게 묘사해야 좀 야 이너를 어떻게 묘사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너 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기본 우리가 평소 알고 그렇죠 이 이너로 예 아 야 진짜 이너 진짜 이너 한 마리가 이런 네 네 예 아 뭔가 되게 이런 발짓이나 손짓이 뭔가 이런 예. 되게 뭔가를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와 그런 거 다 전부 본인 머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제 예. 또 이번 안무는 리아킴과 또 우리 아우라 팀에서 예. 네 같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미 씨의 TMI 시간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너무 지루했나요? 아니. 번째 곡. 네, 세 번째 곡은 곡선이란 곡인데요. 네. 곡선. 네. 곡선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되게 저한테는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뭔가 위험한 느낌?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곡선 세 개가 나와요. 네. 인생의 굴곡, 그 다음에 커브길, 그 다음에 몸의 굴곡, 이렇게 세 개. 몸의 굴곡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막 정말 뭐 남자들은 왜 막 정말 몸매가 되게 막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분을 보면 뭔가 되게 동공이 커지고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막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예. 뭔가 인생의 굴곡이나 뭐 커브길에서 우리가 뭔가 되게 딱 경직되고 그럼요. 그런 조심해야 되는 네, 거니까. 뭔가 딱 숨이면 뭔가 되게 가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곡선 네, 빗대어서 쓴 곡이에요. 아,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곡선 세 개. 네, 삼곡선, 인생 삼곡선. 아,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블랙펄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작업을 할 때 사실 그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적은 곡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뭔가 좀 우리가 사는 상처 입어서 생기는 거라면서요? 예. 왜냐면 뭔가 이물질, 그러니까 조개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게 뭔가 그 자기 몸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뭔가 진주액이라는 걸 내뿜고 감싸고 감싸서 진주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뭔가 되게 우리가 정말 다들 각각 다른 성격과 이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어울려서 해야 되고 네, 예. 뭔가 이렇게 좀 감추는 게 있잖아요. 나를 포장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 곡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는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업한 노래예요. 경고이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다섯 번째 곡으로 가시나가 나옵니다. 네. 가시나. 춤으로 설명해드릴까요? 아, 이건 정말 뭐 정말 춤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엄청난 곡이죠. 예. 너무 감사한 곡이죠. 정말 저한테. 많은 사랑을 네. 받았던 곡. 네. 네. 가시나. 아, 이건 컴백 앨범에도 담겨있군요. 네. 이게 미니 앨범이어서. 네. 네. 역시 다음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아하, 감사합니다. 예, 네. 여섯 번째 수록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죠.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넘어지면서 열연을 한. 아, 열연하셨어요. 네. 예. 자, 주인공이 이제 여섯 번째 수록곡에 담겨져 있고, 네.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저의 미니 앨범 워닝의 아우트로예요. 비밀 테이프라는 곡이 되게 뭔가 조금 저의 취향이 많이 담긴 곡이에요. 되게 원래도 되게 옛날 밴드 음악이나 네.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공허하면서 빈듯한 느낌이지만 뭔가 가슴에 와닿는 사실 이런 앞에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되게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느낌의 예. 네. 동전을 알겠습니다. 왜 되게 옛날 네. 그러니까요. 저 이제 가을 느낌이 좀 나면서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마지막 수록곡까지 들어봤습니다. 미니 앨범 워닝에 담겨 있는 수록곡들을 워낙에 다 이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 하나가 소중한 네 너무 예. 정말 많이 소중해요. 예. 야, 이거는 정말 음악 품평회처럼 한번 저희가 길게 해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예, 정말 애정이 묻어나는 곡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선미 씨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미니 앨범의 제목처럼 워닝, 경고겠죠? 사실 이 앨범에는 무거운 경고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얘기도 담겨 있고 또 뭐랄까 되게 소소한 경고 뭐 예를 들면 마지막 트랙의 비밀 테이프처럼
뭐 우리 둘만 알기 약속 막 이런 되게 장난스러운 경고부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바람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번 앨범 워닝으로서 저 선미라는 가수가 가진 뭔가 정체성, 뭐 아이덴티티를 뭔가 되게 딱 확고하게 자리 잡고 싶었어요. 또 제가 주인공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선미라는 장르를 만들고 싶다고. 네. 이름 자체가 장르가 되는. 네. 그래서 선미라는 장르를 만들기 위한 뭔가 길 중에 지금 이게 디딤돌이 되는 이 3부작을 예. 통해서 뭔가 이게 디딤돌이 되어서 선미라는 장르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네. 그런 의미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